오늘은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개념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또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은혜, 이 거룩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선물 거룩을 유지하며 그것을 지키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대한 바른 응답이고, 또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거룩이라는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키고 보관하는 것,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주신 그 거룩함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이해하자면 여인이 아이를 낳은 후에 해야 되는 산후 정결 규정입니다. 율법 자체로는 산후 정결 규정에 대한 겁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 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4년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을 66일 지켜야 하리라. 아멘. 여자가,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특별히 산의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다고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33일,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66일 동안 그 여인은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차고 나면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번제와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를 속죄하고, 그렇게 한 후에, 속죄한 후에 비로소 그가 흘린 피가 깨끗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이 율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산후 정결 규정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부정, 그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하시고 이런 복잡한 율법 규정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여인을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우리의 존재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부정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온전한 데가 없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 자신을 회복시킬 능력이 0.001%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부정한 존재로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9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부정하다, 그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부정하다,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근원부터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죄를 극복할 능력이 0.01%도 우리 속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정한 존재가 그 죄성을 극복하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죄를 가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온전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산후의 여인이 그의 부정을, 피의 부정을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씻음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은 바로 이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번제가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힘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갈보리의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에게 거룩이 오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이 존재부터, 근원부터 부정하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도,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로 나아가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산다는 것입니다. 존재부터 근원부터 타락한 우리들이지만은 십자가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힘입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를 피해 가려는 시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가정, 십자가 없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 없는 선교, 십자가 없는 전도까지 존재합니다. 기독교의 형태를 갖췄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이 중요한 십자가는 빼고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을 잃고, 성도가 생명을 잃고, 가정이 생명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나는 십자가를 믿고 늘 십자가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십자가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내 관념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삶에 실제가 되고 삶의 현실이 됐느냐. 정말 십자가가 내 인생 중심에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출산한 여인이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것처럼 번제와 속죄제가 완성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 없이 살도록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십자가 없는 신앙을 증거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가 없는 영적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없이 기도하고, 십자가 없이 예배하고, 십자가 없이 영적 체험을 하라. 십자가 없는 가정을 세우고 십자가 없는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방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십자가 없이 목회를 해도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사업을 하고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도 잘 되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여러분 속에 현실이 되고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 십자가가 현실이 됐던 사람들은 그 인생이 변했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인생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만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내면에 실제가 될 때, 사실이 될 때,
현실이 될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양만 무늬만 신앙생활을 하면 불행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있고 여러분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내가 가진 부정한 죄가 도말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사야서 4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 문제를 죄를 해결하는 것을 표현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도말입니다.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완전히 태워서 근거를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도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드디스크를 포맷시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죄가 남아있다면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내가 기억하는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내 죄가 부정되는 사건, 내 기억 속에는 그 죄가 남아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는 그 죄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내 속에 실제가 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다시는 참소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죄의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니까. 그러나 죄의 존재는 내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죄의식을 벗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내 죄가 용서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마귀가 나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병들게 되고 마귀에게 지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조건 없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자주 넘어지든지 나같이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 이제 미안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구하냐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큽니다. 십자가의 돈은 우리의 큰 허물보다 더 큽니다.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믿으십시오. 너무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아휴 이제는 내가 못해, 용서해달라고 못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장남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적이고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장남들에게 있어요. 저 같은 장남들에게. 그래서 죄를 두 번, 세 번 혹시 넘어지고 나면 그 다음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장남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그 밑에 형제들입니다. 주님이 모든 걸 책임지셨어요. 막내가 돼야 됩니다. 막내는 대책 없이 우기는 거예요. 또 용서 달라고 하고. 아이 뭐 그래도 부모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죄의식 속에 빠져 살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너무 양심적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 문제만큼은 내가 용서를 빌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것도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돈은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클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가 있어요. 내가 내놓기만 하면. 그때 그 죄를 내놓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해결받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양심적이라 할지라도 그거 해결받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요.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맷시켜 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의 축복은 옛사람 내가 죽고 새사람 내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십자가는 옛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과 겉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옛사람과 겉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죄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어 살도록 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 살도록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십자가의 돌을 붙들지 않으면 신앙의 깊이가 없어져요. 그리고 얄팍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좁은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내 존재를 변화시켜요. 죄의 몸을 가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가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얍삽하고 얄팍하고 천박한지 몰라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죄사함 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죄 문제만 해결하는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성숙이 더딘 것입니다. 두 번째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 우리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근원이 하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품의 근원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 성품을 갖고 그 성품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사함 받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그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속에 신의 성품이 역사해야 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임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기 서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강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와 히브리서 후기 서신으로 가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이르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돼야 될 사람이 또 있어요.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옛 죄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홍해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이집트의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섯 개의 광야를 보냈어요. 인생의 기대가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인생의 무의미가 찾아오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영적 리더들과 관계가 꼬일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시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옛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겉사람이 죽어야 속사람이 살고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 십자가의 도를 만난 오른편의 강도가 순식간에 변화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달려가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돌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거꾸러져서 십자가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의 돌은 살인자도 변화시키고 십자가의 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그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속에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도가 실제가 되었는지, 그 체험을 한번 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면 우리 인생은 혁명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희망이 없습니다. 썩은 냄새만 날 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잘 가꾸고 개선하고 새롭게 해봐야 여전히 냄새나는 존재, 희망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내 상태가 지금 아무리 악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포맷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와 부정이 도말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인생이 변해서 거룩하게 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